안 드셔본 분들은 첫 진입 한기는 굉장히 좋아. 너 그 전에 먹었던 젓갈들이 더 세. 그래. 내가 아까 홍어맛을 못 느꼈다니까. 홍어 하나도 안 쫄려. 지금 한번 도전 안 해볼래? 아니 도전해 볼게 한번. 도전해 볼게 한번. 진짜 말 쉬운 거 아니었어. 이게 민간에하고 이게 민간에하고 돼지고기 먹어봐. 안 들어간다. 같이 싸 먹어. 같이 먹어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초장이 초장. 돼지고기랑 진짜 안 보리게 안 보리게. 그리고 위에 넣어 돼지고기랑 옳지. 네. 그래가지고 그래 딱 제끼 때 되지. 됐어. 내 삶의 첫 통어네. 어. 아 진짜. 옛날에 이 정도 살짝. 됐어. 먹으면 천국을 맛보는 건가요? 그럼. 어. 계속 씹으라. 말 싫은 거 아니었어. 냄새가 무서워. 아, 냄새 딱 보고 그 냄새 맡아 걸라. 홍어 그 맛 안 먹었잖아. 너 홍어. 글씨 약간 이렇게. 아 시원하잖아. 시원해요 진짜. 어. 사이다보다도 더 시원한 느낌이. 그렇습니다. 홍어 처음 먹는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정말 맛있어요 진짜. 이 느낌이구나. 가면 갈수록 더 올라와요. 진짜 첫 도전을 찍고 안 부담스럽지? 전혀요. 누구도 이게 도전할 수 그래, 있잖아. 너는 돼. 유희 좀 드셔봐. 네, 저 오늘 먹어보려고요. 아, 유희는 뭐 그냥 아, 유희는 다 먹어. 유희 아니야. 아니, 비리진 먹어. 않아요 홍어가. 절대 비리. 안 그래 안 그래. 첫 홍어. 유희의 첫 홍어. 뭐가 심하게 막힌 거 아니야 너? 피하는 거 아니야? 이건 내 스타일 아니다. 왔어. 왔어. 아, 근데 미나리 또 잘 먹는데. 웃음 나올 거야. 왔어. 다음 순서 진행할까요? 어린다. 아. 아. 좀 며칠 봤잖아. 와. 아, 이거는 뭐야? 와, 처음 본다. 진짜. 원래 광주 오리탕 짱이야. 들깨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. 이거 뭐야 미나리? 이 작은 손에서 저 듬성듬성하죠. 아 부어지겠어 진짜. 잘 치는 것만 빼면. 이걸 부침부침을 놔뒀다가 이제 오리 고기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. 와 이거 드시면 돼요. 족발에도 막 싸 먹고 막 그랬었는데. 그쵸. 부침부치요? 레시피는 어떻게 돼요? 된장하고 닭대가루 먼저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오리를 한번 삶아서 씻어야 돼요. 불순물 같은 거 이런 것들 깨끗하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김치 양념 있죠. 하고 남은 걸 여기다 풀어요 같이. 김치 양념을. 네. 김치 양념에 뭐가 들어갔어요? 양파, 생강, 마늘 막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. 네. 그 향신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요대로 여기다 풀어주는 거예요.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다가 소금 간맛 딱 해주면 끝이에요. 아우, 아 일단 뭐라는 농도 자체가 일단 몸이 좋아 보이네. 원래 오랜 장이네. 우리 딱 색깔이 있어. 딱 흘러봐. 와. 자. 이거 봐. 이거 보세요. 와. 야. 이거는 막 천하 양상 으라차차탕인데. 오리부터 끝나가지고 그냥 으라차차. 니들 오리 좋아하니까 오리나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국물로 넣어. 참. 와 진짜 그냥 이 가을의 끝만은 보양식인데 맞아. 이 들깨가 주는 힘그지의 파워. 아, 맛있다. 예. 와 들깨와 된장의 콜라보가 오리와 만나가지고 아 진짜 케미의 끝이다 이 맛. 어? 와 이거 뭐, 들깨가 주는 힘이 진짜. 근데 얼큰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. 토란대를 왜 넣었어요?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토란대고 오리가 뽕하게 맞거나. 보세요. 보통 우거지 같은 거 많이 넣어요. 뭉그러져요. 어? 식감 자체가 굉장히 뭉그러지는데 푹 끓이면 뭉그러지. 도란대입니다. 많이 먹었을 때 얘가 그 주는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. 일단은. 그리고 효능도 들깨하고 만났을 때 되게 좋아요. 와 진짜 고소하네. 끝이다. 간에 해독작용을 굉장히 도와줘요. 아,
진짜 고소하다. 누가? 계속 그냥 고소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. 들깨가 주는 힘 같아. 응. 이건 뭐 못하니.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 이렇게 되겠다. 에너지가 주는 스태미나가 파워가.